다음 세 번째 발표는 크리에이터스의 김탄휴 전략 디렉터님께서 NFT 마켓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와 해결법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릴게요. 네, 소셜 크리에이터를 위한 NFT 마켓플레이스 크리에이터스에서 전략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탄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발표자가 누군지를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저는 2017년부터 블록체인 필드에 들어왔었고 블록체인 미디어를 창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쪽 업계에서의 경력을 쌓아왔고요. 현재는 파블록이라는 블록체인 교육기관을 운영하면서 크리에이터스라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전략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NFT 마켓의 저작권 위반 문제와 그것에 대한 뭐 범용적인 해결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쓰고 있는 해결법 정도를 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NFT에 대한 정보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반 사례부터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오픈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콘텐츠 위반의 뭐랄까 메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위반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단어들을 검색을 해보신다면 주인 없는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그리고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데 저작권은 없는 콘텐츠들이 무수히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너무 쉽게 뭐 오징어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BAYC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온 검색 결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혀 필터링이 되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오픈시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검색을 해보셔도 보실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좀 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오래되거나 막 엄청 뭐라고 해요? 숙성되어 있는 시장, 성숙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 또는 피싱 사례들이 아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사례로는 무라카미 플라워라고 해서 유명 일본 작가가 만든 NFT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복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가짜 구매 사이트가 200개, 250개 정도가 생성이 돼서 실제 유저들의 피해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났고요. 한국 사례를 말씀드리면 뽀로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뽀로로 NFT가 발행이 돼서 500억 가량의 그 판매를 이루고 도망을 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위반을 했네? 라는 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NFT가 돈 그리고 이더리움 이런 것들로 구매가 되다 보니까 2차 피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말도 안 되는 2차 피해는 이거를 가짜로 허위 사이트에서 구매한 그 사기를 당한 1차 피해자들이 그걸 오픈시에 다시 올리면서 2차 피해자, 3차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가능하다는 게 이 시장의 성숙도에 대한 의심을 조금 하게끔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위반 사례를 두 개 정도를 더 준비를 했는데 이미 부사장님께서 다 말씀을 주신 사례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나이키가 이 스토그스를 소송하면서 한 말 중에 좀 괜찮은 말이 있어서 이거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토그스는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지 않고 나이키의 유명 상표 및 관련 영업권을 기반으로 노골적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전 이 노골적 무임승차라는 말이 지금 NFT 마켓의 위반 사례를 설명한 너무 좋은 단어, 적절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은 똑같은 또 사례인데 메타버킨스입니다. 이 메타버킨스 자체는 지금 시장에서 다 내려갔지만 이것을 또 한 번 더 위조하고 복제한 콘텐츠들이
오픈시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타버킨스라고 영어로 오픈시에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서 생성된 또 수많은 파생 상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버젓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킨스 사례는 되게 이 NFT와 저작권에 관한 좀 중요한 아젠다를 던져준 게 있어요. 예술 작가의 표현의 자유이냐 아니면 저작권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카피라이트의 관점이냐, 이 두 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 에르메스의 상표권 침해 클레임을 각하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이제 소송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포인트는 딱 두 개로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NFT 발행을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NFT 아트가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아까 그 부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반고흐의 작품을 패러디한 그러니까 패러디물들,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실물로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하여 NFT 아트로 제작하여 판매,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가 발췌를 한 자료인데요. 인터넷상에서 좀 밈이 된 개구리, 페페라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시장의 하락장이거나 엄청난 상승장일 때 많이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개구리인데요. 이게 패러디돼서 나온 엄청나게 많은 NFT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애초에 NFT 발행을 목적으로 제작된 아트가 너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그 지금 만들어진 페페와 관련된 NFT들이 페페와 동일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아직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지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번째는 실물로 존재하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디지털화하여 NFT 아트로 발행, 판매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적혀 여러분이 글씨가 안 보이시겠어요. 너무 제가 작게 적었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위반, 복제권 위반, 그리고 전송권 침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에 좀 두 가지 좀 안 좋은 사례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NFT를 만들어 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그 작품의 저작자가 아니라 콜렉터들이에요. 경매 시장에서 뭐 정말 유명한 그림을 구매를 한 사람들이 나 이 그림에 소유권이 있는데 나 이거 NFT화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전시하게 하고 그 전시 수익을 나눠 가지고 싶습니다 라는 걸로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NFT화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쉽지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사례로 설명하셨지만 사망한 유명 작가의 실물 저작물을 유족들 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유자들이 NFT 아트로 제작하여 발행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발행이 돼서 판매가 되고 그 사람이 자기 집에 걸어놓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면 침해 정지 청구 등이 가능하다는 것도 법적인 쟁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문제점을 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보면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비즈니스적, 운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유사 동일 콘텐츠 또는 위작 콘텐츠를 필터링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저희 그 메인 파트너사인 OGQ는 이번에 GYN이라는 AI 기술 기반으로 된 그 콘텐츠 필터링 그리고 데이터 수집, 가공, 정보 제공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100% 인수를 했고요. 인수를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콘텐츠들 그리고 OGQ 마켓에서 거래되는 콘텐츠들의 어떤 유사 동일성 그리고 저작권 위반 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1차적으로 AI 필터링을 한다는 목적이고요. 현재 이것이 저희 크리에이터스 마켓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례들이 대부분 그런 위반 또는 침해 이런 것들이 싼 콘텐츠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고가의 가격이 형성된 BAYC, 뭐 메타콩즈 이런 곳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기술적으로 고가 NFT, 그 블루칩이라고 하는데요. 블루칩 NFT들을 이 가지고 있는 이들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화이트리스트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그 위반이 된 콘텐츠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전히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 업로드가 안 되는 형태로 기술적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품 자체가 아니라 크리에이터 자체를 좀 크리에이터 한 명을 좀 지적 재산권화하자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KYC를 통한 인증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것을 저희는 기술적으로 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운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이제 지금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급을 해주시는 UCI 코드 발급, 이게 그 저희 메인 파트너인 OGQ가 발급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UCI 코드 발급을 통해서 이제 저작자와 저작물에 대한 1차적인 보호를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방법은 사실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 정책 확립, 그리고 신고 대행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운영적으로 계속 붙이려고 노력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대부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그거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올리는 것을 막는 것은 사실상 100%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2차적으로 이 사람이 두 번 그것을 안 하게 만들 것이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한 번 올렸을 때 저희에게 최후 대응을 보고 아, 두 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느끼게 만들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환경을 저희가 운영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것을 운영적 해결법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소싱, 심사,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이런 고민들, 저희 실무자들의 이런 고민들이 담긴 플랫폼이 크리에이터스라는 저희 NFT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름이 저희가 크리에이터스라고 읽는데 다른 분들은 엑스크리에이터스, 엑스레이터스 뭐 다양하게 읽으시더라고요. 이 저희가 앞에 X를 붙인 이유는 크리에이터의 권한,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가는 수익 이런 것들을 곱하기 해드리겠다라는 그 멀티플라이 기호를 넣어서 크리에이터스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저희의 로고 또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X인데 C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디자이너를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은 불공정한 수익 분배,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소비자의 불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희는 이렇게 저희 마켓을 설명합니다. 소비자의 불편은 줄이고 크리에이터의 권리는 높인다. 소비자의 불편은 줄이고 크리에이터의 권리는 높인다. 네. 한 번 더 해도 되나요? 안 할게요. 죄송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은 기본적으로 NFT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리고 창작물을 유저들이 받아들였을 때 이게 위반된 콘텐츠가 아닐까? 이건 잘못된 콘텐츠가 아닐까? 하는 이런 좀 신뢰 비용을 감소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 구조를 가져가는 것을 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켓에서는 세 가지 콘텐츠를 원 저작자는 저희 마켓에서 콘텐츠를 세 가지 형태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즉시 판매. 그 크리에이터가 정한 가격에 즉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매입니다. 여기까지는 오픈시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라고 보실 수 있는데 마지막 그 세 번째가 아까 저보다 전에 발표하신 파수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스플릿. 이걸 저희는 좀 퍼즐 형태로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퍼즐 한 조각을 구매를 하고 내가 구매한 조각만 컬러로 보이게 하는 형태로 저희는 이것을 기획을 했고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마켓 오픈은 경매와 즉시 구매는 가능하고 스플릿은 저희가 좀 증권법 그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그리고 검토를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네. 저희는 다섯 개의 좀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가, 크리에이터를 KYC한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자체를 저작물화한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 크리에이터 신원 인증, 두 번째 AI 업로드 스크리닝, 아까 말씀드린 OGQGIN의 기술로 가능하게 합니다. 그 세 번째가 사람들이 직접 하는 콘텐츠 심사와 피드백, 네 번째가 UCI 코드 등록, 다섯 번째가 온체인화, 전체 거래 기록을 온체인화하는 것입니다. 제 시간 관계상 이 부분들은 쭉 넘어가고 저희 마켓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크리에이터를 소개하고 보여주는데 좀 더 목적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막 이 크리에이터를 소개하고 크리에이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좀 더 맞춰져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켓에서 없는 상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이템 상세 페이지처럼 그런 게 달려 있어서 저희 마켓을 보시면 왓이즈인가? 킥스타터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더 이 작품이 크라우드 펀딩 느낌처럼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른 마켓보다 잘 구현해 두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마켓의 경우에 지금 런칭이 되어 있고요. 아직 베타 서비스 중이라서 베타 테스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QA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11월 중순, 11월 말쯤에 정식 오픈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적재산권 관련으로 실무자들도 여기 앉아계신 교수님 포함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동일하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것들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직접 만나고 소비자의 그 CS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데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실무자들 또한 되게 많은 그런 지적재산권 관련 협업과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각 유관기관들, 그리고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저희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 마켓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에이터스의 김탄유 디렉터님의 발표였습니다. 저도 이 X라고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도 했고 X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는데 이제 멀티플라이의 개념이었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NFT 마켓에서의 피해 사례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책으로 그 크리에이터스의 기술적인 면, 운영적인 면을 이렇게 멀티플라이로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